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체크해봐야 될 이슈 참 많습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죠. 특히나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128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외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 이번 주 다양한 이슈를 토대로 재도약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의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4월 CPI 둔화가 확인이 됐는데요. 시장, 글로벌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는데 국내 증시 유독 좀 부진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보더라도 5주 만에 하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미증시가 좀 다르게 가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는 좀 탄력은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미국은 좀 안정적이었는데 중국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중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잘 나왔지만 소매 판매가 쇼크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에 더 민감도가 높은 소매 판매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심리를 압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CPI 안도감이 들어오긴 했지만 컨센서스, 그러니까 통화정책 컨센서스가 연내 두 번 금리 인하로 정상화된 상황에서 더 나아갈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또는 세 번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이번 주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 보면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되게 보수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탄력은 좀 떨어졌고 이 와중에 중국 소매 판매가 쇼크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더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미증시의 매크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 시장까지 좀 확인을 해야 봐야 돼서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양 시장에서 전거래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HLB의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HLB 사건이 나오고 나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심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버텨주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를 봤을 때 좀 부진한 움직임인데 앞으로 코스닥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가총액 2위다 보니까 2위 종목이 하한가 가는 게 거의 드문 일인데 그리고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룹주를 따지고 보면 7, 8개의 기업들이 동반 급락을 하면서 동반 하한가를 가면서 지난 주말에는 뭐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닥이 워낙 약했고 코스피보다 워낙 약했던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뭐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나빠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플러스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업 이슈로 좀 그치고 시장의 영향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작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로 확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목들이 좀 하한가 가는 동안에 그래도 잘 버티거나 아니면 오히려 플러스 반전했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HLB가 하락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또 올라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부장님께서 이번 주가 앞으로의 시장의 금리의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FOMC 의사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출렁였던 코스피가 이번에 확인되게 되면 좀 방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곡점이 확실히 되긴 하겠죠? 뭐 올라가는 변곡점일지 내려가는 변곡점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 두 번 이상, 세 번까지 금리 인하를 더 기대하기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발표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내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도 두 명이나 달했고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분도 두 명이나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가져갈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중립적인 스탠스, 좀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최근까지 완화되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정상화되었던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그러니까 채권물에 좀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들을 보여주면서 좀 숨고르기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 위원들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표가 계속 엇갈리잖아요. 네. 도매는 또 확장되고 있는데 또 소매는 네. 또 축소되고 있고 어쨌든 물가가 굉장히 하방이 좀 견고하다. 네. 시장에서 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금리 인하 가능할까요? 저희는 네. 금리 인하 중간 가능성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뭐 6월 FOMC를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7월, 11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으면 네. 9월, 12월로 연기될 수 있겠지만 연내 두 번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여도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고요.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나 음식료 가격들의 비중은 여전히 적은 상태라서 주거비가 둔화되는 그림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운송 서비스 반등 세가 조금만 진정되게 된다면 물가 안정은 특히 3분기에는 원자재 쪽에서 기조 효과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3분기에는 물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가서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 두 번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 거고 6월까지 좀 기다려도 될까요? 네. 6월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6월 FOMC에서 점도표랑 전망치랑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여기서 점도표를 얼마나 움직일지 그리고 점망치를 얼마나 움직일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도표에서 두 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파월 연준 회장이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소멸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7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6월 FOMC 결과에 따라서 9월, 12월로 변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네.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두세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FOMC 의사록만큼 중요한 빅 이벤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네.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가이던스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고 실적 얼마큼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매출액은 24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네. 뭐 EPS는 5.57달러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레벨을 넘어서는지는 거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번에도 서프라이즈야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네. 뭐 잘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지 뭐 되게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말 같긴 한데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A라는 종목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주가는 폭락했거든요. 왜냐하면 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야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서프라이즈 정도라면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 매출이 한 26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5.9달러 또는 6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레벨을 넘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서 발표할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얼마나 넘어섰는지보다는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서프라이즈한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보통 10% 이상,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잘 발표해도 가이던스가 축소되면 네. 급락을 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이던스 굉장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 IB들은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전망, 네. 낙관론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네. 상향하는 것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도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주도력이라든지 네. 뭐 독점력 그리고 성장성 계속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다만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모멘텀입니다. 전분기 대비 모멘텀은 이미 고점을 지났고 네?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도 EPS 기준으로는 지난 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이번 분기부터 둔화되거든요. 성장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든지 이전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둔화돼서 좀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하고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레벨업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수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계단식 상승에 잘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좀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부장님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네. 반도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네. 아직도 유효한가요? 뭐 저희 계속적으로 반도체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다. 쉬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쉬는 거죠. 뭐 실적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한 상황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거나 수출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AI 모멘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좋았는데 그동안 반도체 수출 물량은 감소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격만 올랐고. 그런데 3월 달부터 나타난 변화는 이 물량 자체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하반기에도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등락 과정을 잘 활용해서 비중을 충분히 담아놓으신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상승 추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국내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갔다가 추세적인 상승은 네.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네. 얘기겠죠. 저희는 2024년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네. 상단을 3,110으로 제시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2분기까지, 그러니까 5월, 6월 달 좀 반등은 좀 2,800선 중후반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월 12일 날 FOMC가 있고 6월 12일 날 5월 CPI가 발표됩니다. 이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한 템포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2분기까지는 등락,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리고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그림들이 예상되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의 문제긴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게 된다면 경기 그리고 통화 정책 그리고 환율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곳곳에서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 레벨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5월이나 6월 투자를 쉬진 않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쉬어갈 때 전략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2분기까지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조금 조심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작년 10월부터 계속 똑같이 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2,800은 그냥 넘어가는 듯한 그림을 네. 보여주고 있죠. 지난 4월 초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쉬어갈 타이밍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눌려있던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좀 반등할 때 2,800 돌파 시도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5월, 6월 달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은행 이런 업종들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종 그리고 저 PBR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모아가신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조정받았을 때 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불안감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의 네. 기회로 삼고 환호할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6월을 지나서 금리 인하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시장의 이 확실성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뭐 일단은 저희는 네. 기술적 반등 5월 말이나 6월 초중반까지는 네. 코스피 2850선 정도까지 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좀 한 템포 쉬게 된다면 뭐 2600선 정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그림들은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상승 그러니까 3100선을 넘어서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시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실적,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서 느끼셨겠지만 예상보다 좋은 종목들,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와중에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4월 말만 하더라도 258이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269,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PER 10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월 말까지만 해도 이거는 2580,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사도 돼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2690, 2700이 깨지면 10배 미치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만큼 상단, 하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25년 이익 증가율도 25%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적 전망치 흐름들이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 흐름들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2800선 초중반까지 반등 시도 이후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완만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안에서 고점에 대한 저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들이 하반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내 증시가 사실 그 글로벌 10개국 가운데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네. 기록했잖아요. 네. 어쨌든 글로벌 시장 랠리 이어가도 우리 시장 안 가면 도루묵이거든요. 그쵸. 네, 우리 시장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어떤 거 잡고 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네. 달러입니다. 네. 달러 흐름들을 조금 더 매력적이야 달러 흐름들이 좀 더 약해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도 금리 인하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미국이 그동안 너무나도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미국은 약간 슬로해지고 미국 이외 지역, 특히 중국 하고 유럽 경제적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쪽이 올라오게 된다면 달러는 약해지고 원달러율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에는 코스피 탄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6월 1일 날 발표되는 5월 수출 그리고 7월 1일 날 발표된 6월 수출들을 확인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걸 넘어서 수요가 회복되면서 탄력적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리 잡게 되고 이 와중에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코스피는 충분히 반도체 사이클과 그리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들로 충분히 레벨업 되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달러율은 하반기에는 네. 1250원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림들이 맞물리게 되는 구간이 저희는 3분기부터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원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체크해봐야 될 주요 지표들과 함께 앞으로 증시에 대한 방향성 예측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